뭐 울타리가 없어서 좀 허전하니까 나무 울타리 같은 거 이렇게. 통나무잖아? 그 다음에 너무 좀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막 돌. 사실 이거는 놀이구 수치에 별 영향은 안 가는데 그냥 있으면 멋있어 보여요. 어떤 외국 유저가 처음 이런 짓거리를 이런 기법을 적용했는지 몰라도 참 대단해요. 보나마나 뭐 뉴 엘리먼트 쪽에서 시도를 한 거겠지만 다시 받을게요 됐죠. 근데 이제 롤러코스터가 저 종류밖에 없으니까 약간 좀 돈 버는 게 약간 좀 제약이 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참 대기줄 TV가 없네. 흥미도 떨어뜨리면 안 되지. 미니골프 중간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함. 새로운 놀이공원 게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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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올리는 게 좀 그러니까 요렇게 ATM 있구나. 다행이다. ATM 있네요. 개발됐으니까 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손님 모으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돈을 막 써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롤러코스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틸 트위스터를 되게 좋아해요. 아니 우둔보다는 스틸 트위스터를 좋아합니다. 이거 겹쳐지게 켜가지고 기둥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키텍트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뚜껑도 얹고 여기까지 얹으면 뭐 나름 가려졌어요. 나름 가려진 것 같아. 이걸 이렇게 돌려줘. 괜찮은데 나름? 이걸 얹으면 나름 괜찮네? 여기다 그거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걸로 돌리면 보입니다 이걸로 글씨를 적는거지. 이름 뭐라 할거냐면은 너희들의 돈 접수다제. 오마의 돈 접수다제. 갯도다제 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길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되고 흙길. 오늘 좀 생각보다 좀 보도 스타일을 좀 이것저것 많이 섞어서 쓰는 편인 것 같아.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트데어가 있었나요 우리? 있네. 치워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좋다. 어떤 보트가 있냐면 이거밖에 없네요. 보트도 팬더 해. 팬더 하라 해. 팬더 정거장 스타일도 팬더 하라 해. 팬더 별론데. 추상적 테마가 훨씬 더 차라리 나을지도. 이렇게 하고 얼룩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는 거 부색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좀 안 맞아. 여기를 검은색으로 합시다. 됐지? 얼룩말보다는 죄수복이요? 이렇게 해주고 입구 입구요
1.5달러. 벤치. 너무 대각선이다 이거. 길을 이렇게 해줄래. 여기에 상점 하나 지어야 되겠다. 쿠키 가게. 다음에 풍선은 안 팔고 있었네요. 우리 풍선을 팝시다. 풍선. 핸드 풍선. 까만 풍선. 하얀 풍선. 까만 풍선 하나 팔고 하얀 풍선 하나 팔고. 오늘은 파란 풍선이 아니에요. 까만 풍선하고 하얀 풍선. 다음에 레몬 에이드를 팝시다. 으악! 돈이 없네. 하지만 돈이 벌리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해주고 눈치도 많이 놔주고. 이거 먹을 쿠키로 먹을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식 볶음 쌀국수 뭐 이런 거 팔자. 300달러씩이나 드는데. 대출을 볶음 쌀국수. 아 근데 이거 띄어쓰기 이거 통일 안 돼있네?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도 바꿔놓을게요. 생각해보면 나도 번역 진짜 대강대강했다. 이렇게 해서 벤치 쓰레기통. 쓸모없는 가로등 여기다 지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하얀색 꽃. 근데 가운데에다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 파요. 분수 넣었구요. 요 분수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놔줘야지 진리. 이쁘다. 이렇게. 됐죠? 보도에 물 나오게 하는 거 지어달라고요? 점핑 분수? 이거 광장 어디에다가 이렇게 지으면은 시원할 것 같긴 하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글라스는 여기다가 지어가지고 가격을 3달러 받을게요. 선글라스 가게 같은 거를 지으면 얘네들이 선글라스를 쓰긴 써요. 겹짓 켜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픽상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좀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올립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흰색 꽃도 이렇게 또 얹어주고. 너무 흰색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팬더템한데 뭐 다른 걸로 색깔을 좀 해주면 되겠지. 참 이거 최소 대기시간 해제해주고. 롤코타에서 근데 은근히 운행방식이 좀 독특한 놀이기구 중에 하나예요. 이 보트라이더. 얘기 드렸다시피 오늘은 주니어 롤러코스터만 지을 거예요. 한 달 했는데 대나무 숲이 없어서야 되겠냐고요? 그래요. 대나무 숲을 지어줄게. 대나무 숲 여기다 지어줄. 잠깐만 돈이 없어요. 이번에 대출을 받아서 대나무 숲 솔직히 꺼져 있죠. 대나무 숲 지어드렸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판다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판다들이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뜯고 놀고 있는 거지. 여기는 이제 판다 보호구역인 거야. 판다 여기 대나무 대나무 숲을 만들고. 나름 괜찮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함부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이제 철책. 이 보호구역이니까 이렇게 철책으로 이렇게 마른 척 해놓을게요. 보호구역을 함부로 돌아가면 안 되죠. 저기 판다 엔터테인먼트 좋다. 판다 엔터테인먼트. 그래요.
이거 그거 하려면 근데 이제 투명보도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겹쳐짓기를 써서 어차피 초록색 보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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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판다가 권익이 만들지. 어차피 엔터테이너는 범위 효과를 주거든. 범위로 적용되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돌아다니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좀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팬더 여기다 둘게요. 팬더 고릴라 말고 팬더. 그럴듯한데? 그럴듯하네. 이건 괜찮았대. 이건 잘 만들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공허상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얘로 이걸 얹어주는 거죠. 뭐라고 적을까요? 판다 파크. 근데 검은색이니까 너무 안 보인다. 국립보호구역이면은 와치타워를 지어달라고요? 초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치타워가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초소 같은 건 뭐 지어드릴 수 있긴 한데, 경비원도 위에다가 하나 얹을까요, 또? 뭐 이런 와치타워 같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뭐 요런 거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그런 걸 지어달래요. 보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보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경비원을 하나 고용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콘솔을 열어서 스태프 리스트 경비원 2가 어딨죠? 649번이에요 스태프 셋 에너지 649 빵. 아 근데 좀 그렇지. 가운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괜찮겠죠? 괜찮죠?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이 경비원은 그냥 가만히 서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서있기만 하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그 요거 가지고 울타리를 세운 다음에 기둥에 가서 겹쳐짓기 켜고 기둥을 오히려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비는 맞지 말아야겠죠. 비는 맞지 말아야겠죠. 이렇게 됐죠? 이게 맵이 저장이 안 된다라는 게 되게 안타깝다. 플래시 보트보다는 이번엔 리버레프트를 지어볼게요. 이건 뭐야 이거. 리버레프트를 여기다 지을게요. 이거 리버레프트 잘 안 짓잖아요. 그래도 한번 지어보자고. 얘는 좀 커브를 좀 큰 커브 제일 큰 커브 작은 커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인기가 좋았을 텐데 너무 커브의 개수가 좀 한정적이어가지고 좀 잘 안 짓게 되는 것 같아요. 맘에 안 들어. 처음보다 대출이 좀 많이 늘었네요. 좋아요. 입구랑 출구. 리버 레프트니까 이거 검은색. 아이고 검은색은 너무 티가 안 나네. 이건 또 너무 흰색이잖아. 얘는 어쩔 수 없네요. 색깔을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 티가 너무 안 나네. 옆에다가 이렇게
동상 같은 거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가는. 양옆에서 막 이렇게 반겨주듯이 동상을 놔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포석정은 아닙니다. 포석정 아니에요. 이 나무 말고 클로버하고 스페이드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클럽스하고 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꽃을 둘게요. 이 꽃은 아마 미어원이 물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가로등도 심심찮게 좀 지어주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능이라지만 그래도 있어주면 멋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요거를 이제 이쁘게 꾸며야 돼요. 한 바퀴 돌 동안 실을 못 지으면은 술을 사야 된다고 하니까 유유자적하게 이제 막 뭐 수양버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주고 주변에. 그 다음에 정거장을 좀 이제 좀 꾸며볼까요? 정거장은 한번 정글 스타일을 한번 고수해볼게요. 이거 정글 스타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건물 잘 꾸미는 아저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건물을 절대 네모 모양으로 짓지 말라 그랬어요. 건물을 네모 모양으로 짓지 말고 반드시 좀 막 필로티 뭐 이런 것도 추가하고 막 이것저것 추가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또 국방색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지붕 한번 얹고 여기는 여기는 어쨌든 판다 테마니까 뭐 검정하고 흰색을 잘 섞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 요건 울타리로 이렇게 하나 놔두고 방향 이렇게 맞춰서. 너무 하나로 이어져 보인다 이러니까 착시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뜯어서요 이쪽으로 만들면 되지. 이게 더 낫겠다. 이곳이 훨씬 더 낫겠는데 창문 위치가 좀 많이 불편하죠? 가운데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가 개발됐어요. 여기는 이제 울타리 같은 걸로 해주고 겹쳐짓기 써서 이렇게 해보죠. 파키텍트에서 쓰던 짓인데 그래 파키텍트에서 하던 짓인데 나름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가동 갈색으로 그냥 어두운 갈색 말고 엄마마 그거 말고 요걸로 해볼까? 여기다 통할 수 있는 문 달아달라고 하네요. 기다릴까요? 요거 그러면은 뜯고 이거 달아달라는 거죠? 됐죠? 편안하죠? 그 다음에 우리 리버레피드를 하나 또 하나 옆에다가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제 숭컹숭컹 들어가주는 멋이 있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숭컹숭컹
헌화를 막 들락날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한번 물로 강제로 채워가지고 인공수로처럼 만들어 볼게요. 트랙을 아예 감춰버려가지고 이렇게 땅을 좀 올려주고, 이게 땅 올리느라고 또 돈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지금 빈곤할 수 있어요. 이제 땅 올리는 거 조금 나중에 하고, 이제 소용돌이 한번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지자. 아예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폭포? 지어지지. 이거 탑승사진 섹션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된다? 노잼인 코스터 놀이기구가 된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끝내주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됐고요. 이제 입구 짓고 출구 짓고 테스트 돌려놓고요. 노란 거 말고 색깔을 얘도 판다색으로 하면은 너무 그런가? 다 판다색으로 해. 자, 그 다음에요. 겹쳐짓기를 켠 상태에서 물을 이쪽으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겹쳐짓기를 끄고 칸 조사창을 열어서 여기 있는 트랙들을 감추겠습니다. 물을 트랙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돌리고 이렇게 감추고 안녕하세요 감추고 이건 감추면 안 될 것 같아. 얘는 급류기 때문에 감추면 좀 그렇고 이렇게 감추고 너 복사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 내려서 좀 스무스해 보이잖아요. 공원 등급은 어디쯤 왔냐고요? 등급? 어? 제어블룸 제어블룸이다. 수리하러 가거든요. 수리하기 직전에 얘를 집어서 더 제어블록 많이 안 해요. 화면도 제어블록 아이 수리하기 전에 찝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 개인적으로 이거 제어블록 10시간짜리 영상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10시간짜리 영상을 어느 세월에 렌더링하고 있을지가 좀 출근 입구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픈하고 2초 해놓고 4달러 받을게요. 오늘도 4달러가 난무하는 4달러! 왜 4달러가 난무하냐면 제 그니까 맨날 가격을 4달러로 잡았었는데 요새 4달러로 안 잡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가격을 4달러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초심을 찾을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잘 물 이렇게 해놓으니까 멋있네. 라니랑님 따르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너무 네모나면 또 그런데. 호잇. 가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요. 자이로드롭 나왔네. 자이로드롭 지웁시다. 자이로드롭은 공원 가치를 떡상시키기 아주 좋습니다. 자이로드롭을 이렇게 보호구역 옆에다 이렇게 지어가지고요. 보호구역 옆에다 지어가지고 보호구역을 잠깐 이제 구경하는 거지. 이렇게 판다 보호, 판다 세 마리가 놀고 있잖아요. 오늘 컨셉은 판다 마을인 건 아니야. 맞고요. 판다 마을 맞고요. 이 시나리오는 크리스 소이어가 직접 만든 맵이에요. 예, 판다 컨셉이기 때문에 판다 컨셉. 이건 원래 있던 거고요. 판다모니움. 이거는 판데모니움. 여기 주니어 되게 판다 이거라서 되게 좋아요. 스피트맨08님 따르기 감사합니다. 수치 괜찮겠죠? 오케이, 오픈하고 이거는 10달러 받을게요. 자, 이로 들어오면 10달러 받아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꽃 심고 무선 농상 뭐 이런 거 하긴 좀 그렇고. 판다 쓰레기통.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이언트 팬더라고 돼 있는데 판다가 맞아요. 건물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붕. 얘 왜 이렇게 오늘 제어블록 많이 나요? 뭐지? 또 제어블록인데? 유튜브 편집할 거 늘어나겠구만. 지금 이대로 냅두고 싶지만 저는 이렇게 냅두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정말 흥겹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올릴게요, 한번. 이제 잔디를 깎읍시다. 누가 이거 치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섯 칸짜리가 롤프타 1에서 제일 크게 할 수 있던 사이즈였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많이 했어. 됐다. 이쯤에서 비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사실 살짝 드래그 섞었음. 대헷. 쓰레기에 대해서 불평. 응?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졌지? 이와 오늘 더 고용합시다. 10명. 미어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 오세요? 일단은 요렇게 하트라인만 지을 수 있는 공원은 하트라인 챌린지였나? 아무튼 그런 공원이 시나리오 모음집 사이트에 있어요. 원하시면은 그거 받아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